안녕하세요, 가수 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도 노래 처음 해보는데? 아, 제가 그냥 갈라, 진짜 갈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 환호에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원래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앵콜 준비했었고요. 괜히 한번 액션 한번 해봤고. 이 앞에 인형 걸려있죠? 아까 들어오는데 팬분께서 주셔가지고, 또 그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앵콜 곡으로 5집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제가 직접 만든 곡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이라는 곡인데 되게 락킹한 곡이니까요. 함께 이 공간을 락으로 한번 여러분 아시겠죠? Rockin' on baby!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소리 질러. 소리 날 만나 웃음 많았던 계절 한숨에 떠올리다 지난 길에 뜨거운 새벽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혹시 기억하고 있니 반짝이던 너와 나의 미소. 잠시 꿈속에서 만날 때면 다시 한번 영원이라 믿어. 넓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지쳤다면 차가워진 네 말투 더 이상 우린 특별할 수 없었고 침묵보다 더 큰 오해만 남아 텅 빈 내 공간 홀로 서 있어. 너와 밤새워 나누고 싶어. 정말 많이 네가 보고 싶어.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돌아와 항상 기다리고 있어. 다시 한번 너를 만난다면 두 번 다시 널 잃을 수 없어. 넓고 돌아갈 수 없다. 사랑이 피었다. 수많은 꽃들 사이 넌 아름다웠다. 다시 한번 아프게 널 불러봐도 돌아갈 수 없다. 너에게 두 번 다시
안녕하세요, 휘린입니다. 와, 제가 와, 이게 사실 제가 앞에 이제 공연하시는 거 보고 계속 그 너무 관객분들이랑 가까워서 굉장히 떨린다. 그래서 뭐 떨리시면 이렇게 손을 주물럭거리시는 버릇이 있으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 정도로 가까울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되게 나 나중에 콘서트 하면 꼭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가까이서 눈을 정말 한 분 한 분 다 마주치면서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말 딱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0회 특집에 저를 초대해 주신 I'm Live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첫 곡으로 네 지금 뭐 날씨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저의 노래고요. Over You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쉽지만 어쩌겠니 여기까진 걸 나 없이 진심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 필요하면 깨끗하게 다 잊어도 돼 실컷 날 미워해 그래도 괜찮아 저 달이 해를 가리길 내 마음이 널 지워버리길 이제 내가 널 떠날게 I'm sorry 어차피 반복일 테니 이런 꿈 깨버려야지 Oh baby 나 had to leave now Over you, over you, yeah. Over you, over you, yeah. 없는 나로 다시 돌아가려 해. Over you, over you, yeah. Over you, over you, yeah. 너도 널 찾길 바랄게. Oh, 여름 밤 잠시 꿈을 꾼 거지. 난 그건 안 됐어. Don't try to call me. 이제 들려와도 아프지 않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너 희미해진 기억들도 남아있지 않아 내 청춘 내 일부 그날들 다 goodbye 저 별이 잊혀져가길 시간이 더 서둘러가길 이제 내가 널 버릴게 I'm sorry 아무 기회도 없게 이런 꿈 깨버려야지 Oh baby 나 happily hey, No! Over you, over you yeah. Over you, over you yeah. 넘는 나로 다시 돌아 한번 불러보실래요? 진짜 끝이라 하는 말인데 Over you, over you, over you 날 다시 찾은 것 같아 1, 2, 3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원래 알던 노래처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짜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직업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 정말 최고의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앞에 이렇게 뒤에
연주 도와주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갈 때까지 저와 이 무대랑 음악을 함께 이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만들어간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의 정석훈님과 서동광님,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베이스의 이명철님,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키보드의 윤준현님입니다. 네, 그리고 드럼의 임채광님. 아, 왜 하필 중앙에 계셔가지고 제가 또 센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가릴까봐 제가 너무 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오늘 I'm Live 300회 특집에 저희 무대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그룹 활동 때 솔로 활동 이후로 불러본 적이 거의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몇 년 만에 정말 특별하게 불러드리고 싶었고, 제 첫 솔로 앨범 정규 앨범의 수록곡 Falli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오늘 좀 여기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불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Fallin 들려드릴게요. 낯선 길을 걷다가 떨어진 낙엽을 보고 서서 멈춰 혼자서 TV를 보다가 억지로 드눕고 난 또 다시 이 겨울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어제처럼 금방 다 지나갈 거야 Where do I go? 흐르는 기억이 마를 때까지 그때까지만 너를 찾아다닐게 Where do I go?
아, 정말 오래된 노래거든요. 근데 아,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이 밴드분들과 함께 부르니까 연습할 때도 그리고 지금 부를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 음악을 들으실 때 바라봐 주시는 눈빛이 너무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다 보여가지고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석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 있잖아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아, 그래서 너무 행복하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 노래인데요. 제가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를 했던 노래고요. 제가 사실 작사에 굉장히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줄여서 말을 잘 못하는. 근데 이 노래는 신기하게 그냥 가사가 막 쏙쏙쏙 써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노래 네가 더 잘 알잖아 라는 노래 네, 준비를 했고요. 이 노래도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가사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절대 사랑 노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몽에 시달려 오늘도 많은 걸 바란 게 아닌데 난 언제부턴가 더 행복할 수 있던 걸 다 밀어낸 것 같아. Oh yeah.
와, 진짜 뭐 이거는 거의 I'm Live에서 저의 단독 콘서트를 열어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축하를 해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저만 신나서 놀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장소와 그리고 또 300회 특집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무드의 곡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뭔가 단아하게 뭔가 귀가 듣기 편한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 가서 재밌게 불러드리고 오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리스트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저는 또 춤을 추던 사람이다 보니까 춤을 추겠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랬다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몸이 좀 근질근질 거린다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말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불러드리는 노래도 너무 행복하고 사실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면서 좀 공감도 많이 되시고 위로도 많이 받으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이것도 저의 노래인데요, 바디톡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만 올라갈 텐데요. I'm Live 300회 특집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400회, 500회 오랫도록 하셔서 제가 이렇게 와서 놀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도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바디톡 들려드리면서 이만 떠나갈 텐데요. 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디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푸른 달빛에 숨어 속삭이던 멜로디, 한 폭의 고비치던 그림 같던 you and me. 넌 날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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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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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든 네 밤의 끝이 질투할 마지막 scene. Hey boy 흔들리지 않아요, no I don't care. 서로 말을 믿어 never hesitate. 마치 약속한 듯이 모든 걸 다 못 멈춘 말을 into the sky, oh yeah. 꿈이 더 봐, 춤을 춰봐. Ay, ay, 전열 속에 녹아들 때 입 맞출래. 후회만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끝까지 하지 못한 말 숨겨마다
아니에요? 더 소리 질러도 돼요?